아, 낡은 우산 손잡이까지 얻었죠. 맞아, 맞아. 근데 이 우산을 어디다 쓰느냐가 관건인데. 키도 다 까먹었어. 화면 근데 잘 보입니까? 너무 어둡거나 하진 않습니까? 오케이. 지금 근처에 있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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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볼 수도 있구나. 아, 할아버지도 볼 수는 있지. 오우씨. 잠깐만, 잠깐만. 와. 시작하자마자 그냥 저 이제 붉은 수녀인데 할아버지한테만 쫓기다가 이제 저 쟤한테도 쫓기고 있어 이제 저 지금 오네는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붉은 수녀 할아버지 이후에 지금 갑자기 튀어나온 저뭐 하는 앤지는 모르겠어. 집안 인테리어가 멋있네요. 고급지죠. 네, 어서 오세요. 여기 점 있어. 저기 하얀색 점 보이죠? 저기 저거. 이거 거는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숨소리가 큰데 안 걸린다고? 사용하기. 오케이. 오. 야, 집에 숨겨진 데가 되게 많네요. 출발 좋습니다, 오늘. 되게 힘들 줄 알았는데. 와, 딱 봐도. 이 중에 귀신이 있다. 저기요? 거기 누구 있어요?
이 중에 분명히 귀신이 있다고. 이런 데 오면은 꼭 이 중에 하나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움직인다. 너 수상해. 요 김사장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갑습니다. 안 통하네요. 저 뭐 있다. 여자애가 살았던 것 같아요. 조영근님 감사합니다. 손님 목소리 개좋아요. 고맙습니다. 왠지 왠지 여기 막 둘러싸고 있는 애들. 뭔 소리야. 이 애기 인형 봐. 아 셀레스트 그러네. 뭐야. 새로운 집,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 1965년 짐을 푸는 중. 아리아나와 설레. 설레? 셀레스트 아니고 설레? 난 제니퍼라고. 셀레스트가 아니라 제니퍼라는 말이겠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뭐 온다, 뭐 온다. 뒤에 뭐 온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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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바로 뒤에 있었는데, 뭐가? 아닌가? 바로 뒤에서 막 왔잖아. 하지마, 해지마. 다음 목표가 뭐야? 저택을 탐사하여 나가는 다른 방법을 찾아라. 지하실에서 계단 제어 장치를 작동하는 필요한 모든 것을 찾아내라. 깜짝이야. 엄마, 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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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왜 안 뛰?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오이구. 뭐야? 설마 이거 엔딩 아니겠지? 국회의원과 대행시장은 희생자들과의 연대를 표현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관계자들이 이 사건을 가벼운 문제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포터의 보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지하주차장에서 전화수리건 세르도 라이브라는 감시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정장을 입고 우아하고 순수한 느낌을 가진 금발의 한 여성을 담배불에 들이대며 수리공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성은 그대로 수리공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고객들의 기밀 정보가 담긴 서류 가방을 훔쳐보았습니다. 승합차를 훔쳤고 수리공의 의식 불명인 채로 놔두고 도주하였으며 현재 소재지는 불명인 상태입니다. 여성이 특정 주소를 찾고 있을 것이라는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금방... 어? 지금 이... 주인공 얘기인가? 그런가 봐. 이 주인공 얘기인가 본데? 승합차 타고 왔잖아. 그쪽이랑 닮았네요. 누구야?
자기 물건은 절대로 손대지 말.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다락에 있던 그 사진 문이 어떻게 된 거죠? 리처드가 문을 없앴어요. 누구도 들여보내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 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거기엔 벽만, 벽난로 뒤에 있어요. 벽난로 뒤에 뭐가 있나 봐.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벽난로 뒤로 가래요. 왜 근데 이 여자는 왜 그랬지? 뭐야 여기는 도대체. 얘는 그럼 뭐야? 죽은 게 아니었어? 왜? 아 그렇죠 그렇죠. 가전제품은 TV는 안 나오면 저렇게 두드려 패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잘 나오잖아? 아이고 저거 주워야지. 야, 저 여자애가 물건에 손대지 말라 했는데. 티비 계속 안 나와. TV 계속 안 나오죠. 와. 여기가 얘 방이야? 와. 저 근데 나 에너지 좀. 아 이거 봤던 거죠? 저쪽에 문 하나 더 있었나? 이쪽. 문 없었죠? 여기 다죠? 오케이. 저쪽으로 나가 봅시다. 거울 가야 되는데. 거울. 여긴 주방이고. 아 여기 1층인가 지금? 네 안녕하세요. 근처에 있는데? 저기 거울 있다. 저장. 저장하고 회복할게요. 찡! 됐어. 다시 저장. 아, 난 너무 예뻐. 전두 옆에 저장. 됐습니다. 엄마야. 야 꺼 불 꺼야지. 불을 왜 켜고 들어가냐. 와
그죠. 어두운 데서 뭔가 찾는다는 건 정말 후덜덜하죠. 다시 방으로 들어갔나? 방금 체육관 문 닫았는데 선생님 방송하시네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 아까 글로 가는 게 맞나? 여기 막혀 있는 것 같은데? 또 길치 본능 나오죠? 여기는 키친. 아까 글로 가는 게 맞나 보다. 여기가 여자의 방이었나? 저 일루에서 가야 되는 거죠. 아까 그 여자의 방이. 오케이. 아 근데 이 여자가 할머니가 아니라던데요. 36살이래. 거울이 여기 있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도 들어오나? 여기도 들어오네. 아! 아, 막혔어, 막혔어, 막혔어. 아, 뺑뺑이잖아, 뺑뺑이. 여기 인성존 발견. 아, 길 찾았다 이제. 아, 힘들었다. 그만 쫓아와. 갈게 가. 그러게, 할아버지는 그 저 붉은 수녀 나타난 뒤로 36개 주랭량 하고 나서 그대로 안 보입니다. 벽난로니까 1층에 있겠죠? 여기 있나? 예? 아 진짜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네 얘가. 2층인지. 어? 여기? 여긴가? 왜 문이 열려있지? 어 깜짝이야. 할아버지에 대한 걸 읽었을 때 수녀들 몰살시켰다 어쩌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원한 같은 것 때문에 수녀를 피하는 것 같기도. 아. 여긴 벽난로가 없네요. 벽난로 어딨지? 1층에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 1층이잖아. 수상해 보이는 벽난로를 조사를 했는데.
아, 여기에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구나. 바로 옆에. 어, 저기 벽난로 있다. 아, 저기 벽난로가 뭐야? 바로 옆에 있었나? 아까 그 여자. 이건 뭐야? 아, 리모컨이야? 수녀 저기 있어. 가라, 나 벽난로 좀 보게. 바로 옆에 벽난로가 있었는데 뭔 데서 헤매고 있었니? 야, TV 좀 하나 사줘라. TV 좀 하나 사주라. 겁나 얀, 내가 때려주고 싶다. TV 됐다, 나왔다 나왔다. 길막 안 보이지롱, 안 보이지롱. 안 보이지롱. 오, 깜짝이야. 인성질. TV 안 보이지라. 나 때리러 올지도 몰라. 어, 조심해. TV인 척. TV인 척. 왜 안 나가냐, 쟤? 계속 저기 있냐? 나가야 뭘 할 거 아니야, 내가. 뭐 하는 거야, 쟤? 유인해야 되나? 저기 벽난로 있잖아. 아, 근데 저거, 저 벽난로 아닐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설마 저렇게 불타고 있는 벽난로를 조사를 하겠어? 그죠? 다른 벽난로를 찾아봅시다. 설마 저 이글거리는 벽난로를 뒤질 순 없잖아. 렉이 있어요? 벽난로가 어디 있을까? 할아버지 방에 있을까? 혹시? 여긴 어디지? 여긴 소녀방이랑 연결되는데. 여기는 어, 아. 길치. 오케이. 한 층을 더 올라가 볼게요. 거기 혹시 벽난로가 또 있나? 아까 여긴 없었죠. 일단 할아버지 없으니까 너무나 좋다. 물론 수녀가 있긴 하지만. 이쪽을 먼저 볼까? 이제 막 뛰어댕기죠, 이제. 어, 있다! 오케이, 그렇지. 확실히 이 벽 뒤에 뭔가 숨겨져 있어. 그래야지 되겠니? 어? 됐다고 한다. 힘도 세셔. 누님이 힘도 세셔요. 예.
오, 왜 이렇게 깜깜해? 오, 벽 뒤에 공간이 있어요. 와. 벽 뒤에 공간이 있네요. 아, 이런 거 천으로 싸놓지 말란 말이야. 갑자기 또 천, 또, 어? 확 내리면서 또 막, 하려고 그러지. 뭐야, 이 순여상은. 힘지는 소리가 탈장이 걸릴 것 같아. 아니 뭐 이 정도 힘졌다고 탈장까지. 그럼 병원 가봐야지. 뭐 밀 수 있나 본데. 꼼짝도 안 해. 어쩌라고. 뭘 찾아야 되나? 전두엽의 저장. 뭘 또 찾아야 된다는 소린데. 이 속상은 뭐야? 뭐 아무것도 없고요. 여긴 뭐 아무것도 없는 듯? 이런 불친절한 게임을 봤나. 수레를 움직여라. 그냥 단지 이거야. 어? 뭐 단서를 하나도 안 줘요. 수레를 움직일 수 있는 뭐 뭐를 찾으라든가? 그럼 이제 이것들 이제 이거 찾느라고 헤매겠지? 그럼 플레이 타임이 늘어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이 개발자님들께서. 잘 풀리다가 아직 몰라 아직 몰라 갑자기 뭔가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수레를 움직인다. 근데 수레가 꼼짝도 안 한다. 뭐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 좀 해보자. 잠깐만. 수레가 꼼짝도 안 한다. 그러면 뭘로 막 밀고 그래야 되는데. 뭐 힘센 나보다 힘센 뭔가? 그러면 할아버지를 찾아서 할아버지랑 같이 미는 건가?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러면 뭐가 필요하지? 아 도저히 생각이 안 나. 짱나 죽겠네 진짜. 어쨌든 뭔가 도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지하실 계단 제어 장치를 작동하는데 필요한 것도 찾아야 되고. 지하실을 한 번 더 가볼까? 그러니까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려 그러면 뭔가 빠로 같은 거 비스무리한 거 일단 지하실을 가볼. 지하실이 뭔가 창고 같은 개념이었거든요. 뭔가 막 이것저것 있었단 말이지. 아니면 뭐 부엌으로 가서 생뚱맞게 부엌에 뚫어뻥이 있었으니까 생뚱맞게 부엌에 뭔가 있을 수도 있고. 일단 여기 먼저 보고 올라가 볼게요. 다시 그러면 또 막 뭐 어디 위에 있고 이런 거 아니겠지? Rocks. 강화 찡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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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로로로로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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